말리프에서 패들보드 레이싱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만조였다가 물이 쓴 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 만조이면 보통 저녁에도 만조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과 저녁, 아침과 오후에 패들보드 타기에 아주 좋습니다. 만조 때 말리포는 호수 같아서 아주 타기에 좋고, 만약에 아침에가 간조면 저녁에도 간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수같이 물이 많이 있을 때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가보자. 네, 오늘도 등대로 오후에는 서풍이 살랑살랑 부네요. 지금 물이 빠지는 상황에 조류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부표를 보면 조류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빠지는 물인데, 빠지는 물 역시 이쪽은 어디로 가 있냐. 물이, 와, 빠지는 물인데 북쪽으로 흐르네요. 조류가 저 등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일부는 막혀가지고 이 말리포 해안 쪽으로 물이 차고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 상황에도 조류가 북쪽으로 흘러가네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비슷하고. 오늘은 밤만 해야 되겠네요. 이유는 물이 빠질 때는 너무 길게 갔다 오면 물이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드를 들고 바다 캠프로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만 오늘은 하프레이스를 합니다. 어제 본 상빙이가 오늘도 나타날지 궁금하네. 우차차차. 저 앞에 있는 깃발을 돌아서 무딱섬 다리 밑으로 해서 바다 캠프로 돌아올까 합니다. 큰 배들이 이동을 하네. 휴치. 아, 시원하다.
으쌰, 으쌰. 검은섬 투어를 언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역시 조류가 여기는 북쪽으로 흘러가네. 여기도 조류가 지금 썰물 상황에 이쪽도 물이 부딪혀서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안하네. 들물대와 조류가 지금 차이가 나네요. 안쪽은 똑같은데 바깥쪽은 지금 차이가 나네. 들물때는 북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물에 밀려서 나가고, 말물에는 남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물에 나가고, 그렇게 되는구나. 어디 저건 북평가 아따 시원하다. 쓰레기 봉투네.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한가득 버려놨네.